요즘 빈티지 시장이 폭등이라고 볼수 있을 만큼 인기도 많고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그거에 대한 이제 둘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는데, 근래 들어와서 한 2010년대 한 후반 정도부터 어떤 좀 아카이브란 얘기도 막 유행을 하면서 그렇죠. 기존에는 좀 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좀 하이 갔다고 하나? 몇 가지 원인들을 추측해 볼 수도 있고, 저는 원래부터 한 20대 초반 이때부터 빈티지 샵 구경하는 게 굉장히 재밌었거든요. 구제 의류도 있잖아요. 뭐 그쵸. 별 의미 없는 오래된 옷들 보고도 관심 가는 것도 굉장히 맞네. 많았거든요. 브랜드가 특별하지 않아도 가격이 막 폭등하는 걸 보면서 좀 신기하기도 했죠. 빈티지 가격이 이렇게 갑자기 폭등했던 이유가 정보화 시대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저희가 이제 어릴 때 쇼핑하러 구제샵에 가면은 뭐 지금 락밴드 티도 옛날에 제 기억하기로는 뭐 부틀렉일 수도 있고 오리지널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2, 3만씩 팔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샵 누나들이 구제 누나들이 그냥 그렇게 팔았어요. 그게 2000년대 중반 정도쯤인데 지금 락밴드 티 같은 거 너바나 막 이런 거나 막 우탱클랜 97년도 티 이런 맞아요. 거는 최소 100만 원씩 하잖아요. 뭐 투팍 이런 거는 네. 정말 비싸죠. 왜냐면 이제 그게 다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된 시대고 해외에서 이렇게 파네 누가 입었네 이런 어떤 정보들이 널리 퍼지면서 좀 유명한 샵인데 그 2013년도인가 14, 15년도쯤 그때 이제 투팍 티를 올렸는데 네. 11만 원 올렸었어요 금액을. 오. 그때 당시에 저도 빈티지 티치고는 엄청 비싸네. 근데 지금 투팍 티 살려면은 내나 플레이보이 카티가 네, 걔가 입은. 입었던 투팍 티 있죠. 그런 티셔츠 같은 건데 100만 원 이상 맞아요. 하잖아요. 저도 100만 넘는 가격을 봤었죠. 그렇죠. 그리고 원인을 찾아본다면 거의 한 8, 90%의 동의로 저는 슈퍼스타들의 착용을 뭐, 셀럽들의 예. 착용이 크죠. 영향이 또. 왜냐면 그게 이렇게 멋있을 수 있다는 좋은 예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하고 가격이 올라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일례로 이제 카니에 웨스트가 워크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지금 막 이베이에 검색해보면 최소 막 3, 400달러씩 이렇게 하잖아요. 맞습니다. 국내에도 크게 가격이 다르지 않고, 원래 이제 빈티지 샵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많이 걸려있고, 뭐, 그쵸? 응. 90년대, 2000년대는 발에 치였었잖아요. 네네. 디트로이트 뭐 자켓이나 카펜터 뭐 이런 어글리나 이런 네. 것도 그렇고. 굉장히 카라트라는 카테고리는 뭐, 이 정도까지 인기가 많거나 네. 좋은 예가 없었거든요. 90년대, 2000년대는 사실 굉장히 많이 풀렸잖아요. 그쵸? 리바이스처럼. 어느 순간 가격이 막 올라가면서 지금은 그렇게 개체도 많이 잘못 보는 것 같아요. 빈티지샵 가면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니까요. 카펜터 팬츠 같은 것도 막 20만 원씩 하고, 맞아요. 디트로이트 이제는 뭐. 자켓 이런 것도 막 40만 원씩 거래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그 불과 오래 안 됐어요. 저도 이런 네. 현상을 보면서 느끼는 게, 아까 형이랑 저랑 가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 90년대 올드스쿨 막 한참 유행할 때 있죠. 맞습니다. 그때 타이가나 드레이크나 이런 래퍼들이 타밀 피거를 굉장히 많이 입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국내 래퍼들도 입으면서 막 패딩이 내는 것도 막 100만 맞아요. 원. 애초부터 발매할 때 그런 옷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들이 만들어낸 이제 어떤 보면 프리미엄인데 그런 것들은 금방 거품이 꺼지는 걸 봤거든요. 왜냐 멋있는 예를 봤기 때문에 저거 나도 입을래 하면서 하입이 확 쏠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거긴 한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손 털고 나가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하지만 요즘 뭐 폴로든 카라트든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요즘에는 굉장히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그리 오래 갈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게이 지금 막 폭등한 빈티지들 금액대가 사실은 카라트 디트로이트 자켓 같은 게 매물이 그 정도 금액을 사는 사람도 있겠죠. 액티브 자켓 이런 것도 금액대가 많이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경험에 의한 저의 생각은 순간일 거예요. 왜냐하면 빈티지 시장이라는 게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막 낮은 가격들의 제품들이 세이브가 되는 경우가 잘 없었어요. 왜냐면 그 브랜드에서 냅니다. 맞아요. 카라트에서도 또낼 거고. 카라트 윕에서도 덕 액티브 자켓이 나오고 디트로이트가 현행에서도 막 네,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 시대를 반영을 해가지고 내는 카파 고샤로브친스키 막 유행했을 때도 카파에서 적극적으로 냈었어요. 타미도 그렇고 안 떨어진 애들도 있어요. 역으로 계속 쭉 직진하는 애들이 있는데 크로마츠나 라프 시몬스 뭐 넘버나인 이런 좀 디자이너 브랜드 중에서도 발매부터 높았던 애들은 웬만하면 세이브가 돼요. 아, 그렇죠. 왜냐면 태어난 때가 다 때부터 다르기 그쵸. 때문에. 소비자가 만들어낸 거품으로 친 가격들은 금방 꺼져요. 네, 이게 예를 들어서 폴로 스포츠나 타밀 피거도 지금 가격을 그때 프리미엄보다 3분의 1, 5분의 1로 낮춰도 안 나가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있었던 유행이라서. 말씀하신 타이가나 조이베데스가 타미 힐피고 옛날 거 입고 다니고 분배 음악에 맞춰서 뭔가 되게 멋있게 입고 다닐 때는 그게 굉장히 유행의 최첨단에 가 있는 것 같고 멋있다가, 그치.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거 입고 내가 그게 멋없다고 느껴지는 순간 내가 안 입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을 거거든요. 맞아요. 약간 촌스러워 보이고. 그럼 가격이 또 떨어지기 마련이고. 맞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크로마츠라든지 라프시몬스 같은 브랜드들은 나올 때부터 가치가 있었고 10년 전도 가치가 있었고 지금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세이브가 된다고 볼 수도 있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날이 갈수록 더 뛰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빈티지 같은 옷을 사서 재테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요즘 많잖아요. 있죠, 있죠. 처음부터 발매가가 높았던 옷들 좀 약간 좀 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들을 하는 게 좋지, 너무 양상품처럼 찍어냈던 카라트나 이런 것들은 좀 순간적일 거예요. 제가 볼 때 깊은 인연이에요, 이 현상이. 근데 예. 그런 미국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리바이스를 예로 들면 네. 2000년대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2000년대 거는 잘 안 하려고.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제가 하려고 하는데 그 리바이스 501도 멕시코가 있고 필리핀 있잖아요. 웬만하면 USA만 하려 했었어요. 저희 어릴 때는 자판 같은 데 가는 형님들이 천지였어요. 2, 3만 원씩. 맞아요. 쇼부 좀 잘 치면 15,000 원씩. 그게 가품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양이 많아서 이제 가능했는데. 근데 이게 그랬던 청바지가 지금 막 20만 원 가까이 팔고 하던데. 90년대는 많이 비싸졌더라고. 제가 볼 때 앞으로 빈티지 시장을 바라봤을 때 금액대가 옛날 저희가 샀던 것처럼 낮은 가격을 기대하면서 사지 못할 거예요. 뭔가 사치품처럼 돼버렸어요. 사치품처럼 되고, 저희 어릴 때는 막 나이키 가품 신발 막 이런 거 있었는데 네네. 빈티지 티를 가품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가 된다는 것도. 그럼 이 시점에서 네. 기일 씨가 생각했을 때 빈티지를 현명하게 이렇게 즐기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오너한테 잘 깎으면 되죠. 형님 생각하실 때는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좀 유행하는 거 말고, 만약에 지금 뭐 폴로가 유행해요. 네. 그럼 폴로를 산다기보다는 나만의 빈티지 아이템들을 뭔가 찾는 재미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품이 끼기 전 혹은 거품이 안 낀 브랜드나 아이템을 내가 막 디깅을 통해서 찾아내거나 약간 그렇게, 그게 또 옷질의 재미 아니겠습니까? 이제 원래 일본에 이렇게 공장들이 있어요. 그 공장이나 태국이나 공장에서 되게 벌크로 걸쳐서 이런 식으로 좀 전 세계에 뿌려지면서 뭐 진짜 막 저희 막 동료 같은 데 가면 만 원 주고 사고 이렇게 한다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원료가 되게 많이 줄어든 걸로 알아요. 네, 빈티지라고 불릴 만한 90년대 제품들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금액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괜찮은 소비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마지막 주제로는 만약에 같은 값이면 네. 기일 씨는 리얼 맥코이를 예로 듭시다. 네. 리얼 맥코이 모자를 사려고 해요. 같은 값이면 과거의 리얼 맥코이를 구매하시겠습니까? 지금 후쿠오카나 오사카에 있는 리얼 맥코이 매장에서 사시겠습니까? 저는 옛날 걸 사고 싶어요. 같은 금액이라고 하면. 왜냐면 이제 시대적으로 어떤 크라운을 썼는지도 궁금하고 또 이게 또 약간 빈티지의 매력이라고 하면은 온리원이잖아요. 그래서 카니에 웨스트나 트래비스 스캇 같은 애들도 충분히 뭐 샤넬이나 이런 걸 입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라트를 입고 시상식을 간다든지. 이 주제는 제가 친구들 만나면 막 술 먹거나 커피 한잔 하면서 늘 하는 주제긴 하거든요. 만약에 똑같이 100만 원을 쓸 건데 너 마르지엘라 청자켓을 살 거야. 근데 지금 마르지엘라 청자켓 백화점 가서 살래? 아니면 마르지엘라 재직 당시 청자켓을 살래? 하면은 제가 기준이니까 이상하게 느끼는 거지만 백화점 가서 산다는 친구들도 많아요. 취향 차이니까. 네, 그게 뭐 저는 이제 후자거든요. 마르지엘라 재직 당시 중고고 너미 입던 거고 낡았더라도 저는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 다른 친구들은 그래도 뭐 같은 돈이면 백화점 가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또 충분히 쓸 수 있죠. 조금 브랜드마다도 또 다릅니다. 넘버나인을 예로 들면 지금 넘버나인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리얼 맥코이를 예로 들었던 게 지금의 리얼 맥코이도 가치가 있고 과거도 가치가 있어서 좀 그런 거는 저울질하기 힘들잖아요. 마르지엘라는 솔직히 저는 왜 요즘 거를 산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직 당시가 더 가치가 있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 대로 좀 취향 차이거나 성향 차이긴 합니다. 과거의 디자이너가 같거나 네. 퀄리티가 비슷하다면 이제 기희 씨가 말했던 것처럼 오래됐기 때문에 수요가 아니 그 개체 수가 별로 없는 빈티지 아이템은 저도
같은 값이면 빈티지를 구매하는 것 같긴 해. 아까 저희도 뭐 미팅했을 때 모자 낡은 거를 둘 다 선택했던 것처럼. 맞습니다. 그 특유의 멋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차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뭐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도 이런 주제가 옷질하는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